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는 행운이 아니야. 행운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복을 지었다 이 말이야. 맞아 맞아. 신인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지었지. 그래서 나를 만난 거야. 그럼 여러분들은 행운이 아니야. 맞죠?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로 오게 돼 있어. 여기서 벗어나간 사람도 후회하고 뉘우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고, 여러분은 용서해야 돼, 안 해야 돼? 야, 삐져서 나갔다가 오네. 그거 되냐? 이러면 안 돼. 알았죠? 삐져서 나갔어도 주변 사람의 유혹에 의해서 모르고 판단이 흐려질 수 있잖아.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또 반겨줘야 돼. 왜? 깨달았다는데 뭐라 그래. 잘못했다는데. 그래, 그래. 그럼 잘못했다고 그러면 없는 거야. 그 앞에 있었던 일은. 나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지. 그러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대열에 왔다가 이게 아닌 게 아니야. 이거 탈까 말까 이럴 수도 있어요. 다시 타면은 받아줘야 돼. 알았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팔을 지으면 되나 안 되나. 열 번을 나갔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니우쳤다는데 나가보니까 깨달았다는데. 맞아 맞아. 저 깨부셔야 될 도자기가 나는 아니라는데.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신이님이 구하는 도자기가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시 잡으려면 받아줘야 돼, 안 받아줘야 돼? 그죠? 영원한 안티는 없어. 안티 했다가 다시 오면 찬티야. 알겠죠?